기계를 설계하고 또 조립해 본 사람은 그 기계가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날지라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겠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가 고장났을지라도 그분께서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에덴에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서 시키는 대로 실천하기만 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불치병으로 알고 있었던 질병까지도 그 모든 질병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충주에 갔을 때 충주는 다른 시청하고 다르게 특별한 부서 하나가 있습니다. 관리 이 당뇨병 관리팀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충주시는 당뇨병 특화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또 이 인공췌장기를 다는 그 병원이 또 충주시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매달마다 당뇨병에 대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을 초청을 해서 당뇨병에 대한 세미나를 계속합니다. 몇 년 전에 그 부서에서 저를 특별 강사로 초청을 해서 갔어요. 당뇨병 특화도시니까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 무슨 강의를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도 당뇨병 강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뇨병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이미 앞에 다 거쳐갔는데 뭐 추가로 또 할 강의가 어디 있겠어요? 괜히 잘못하면 트집만 잡히고. 그래도 당뇨병 특화도시에 가서는 당뇨병 강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해서 주제를 당뇨병을 완치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딱 보냈더니 상당히 주최 측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당뇨병 학회에서는 당뇨병은 불치병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거 강사를 잘못 부른 거 아닌가 하고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당뇨병에 대한 정말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을 매번 불러서 강의를 들었고 또 세미나를 참여했을 텐데 아마도 당뇨병은 불치병이다 라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감히 오늘 첫 마디를 당뇨병은 치료가 가능하다. 그것도 손바닥을 엎었다 젖혔다 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감히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술렁술렁해요. 금방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할 말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줄 아는데 내가 이 말 한마디 하고 도망갈 사람 아니니까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의학적으로 왜 당뇨병이 치료가 가능한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강의 끝난 다음에 토론을 하자. 그래서 좀 앉혔어요. 과연 당뇨병이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입에 거품 풍면서 아주 돌팔이라고 꼭 덤벼야 될 내용인가? 왜 당뇨병을 일평생 그것 하나만 연구하면서 치료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은 당뇨병은 불치병이라고 선언을 할까? 그리고 어디선가 당뇨병 치료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말 한마디로 돌팔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당뇨병 완치 가능하다는 의학적인 연구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뇨병이 정말 불치병일까? 아니면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까? 현대의학은 질병의 원인과 뿌리를 뽑는 데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질병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치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증상을 제거해주는 치료법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대한 처방들을 내려주는 치료법, 이런 것들을 대증요법이라고 부르는데, 그 뿌리가 남아있는 한은 아무리 싹을 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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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또 새싹은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증요법에 기반을 둔 당뇨병 치료법은 불치병이 많습니다. 그 혈당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증상만 제거해주고 혈당을 낮춰주는 약을 먹는 한은 아무리 죽을 때까지 먹어도 그 당뇨병의 원인을 그대로 놔두고 사는 한은 결국은 혈당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나중에는 그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 내성 문제 때문에 결국은 주사의 약의 콤비네이션으로 아무리 정성껏 아무리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처방해주는 약을 먹어도 나중에는 혈당이 공복혈당 200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날이 틀림없이 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다른 병으로 죽으면 몰라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보면은 언젠가는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날이 오고 너무 걸쭉한 피가 혈관 속에 굴러다니기 때문에 어딘가 막히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썩든지 아니면은 뇌졸중이 오든지 심장병이 오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증요법을 고집하는 한은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백투에덴에서는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원인을 제거해주는 원인요법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우주의 원리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고 원인을 제거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제 현대의학적인 연구 결과들도 이렇게 대증요법으로는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는 질병들일지라도 그 원인을 제거해주는 방법이 최고의 치료법이 될 수 있다라고 연구 결과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해주면은 당뇨병이라고 하는 결과도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의 원인은 무엇인지 뭐 한없이 길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 한 페이지의 그림을 가지고 당뇨병은 왜 생기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당뇨병의 원인을 제거해주면서 치료법에 대해서도 방향을 좀 잡아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가 돼서 이제 소장에서 육모를 통해서 그 영양소들이 흡수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탄수화물이 소화 흡수되면 혈관 속으로 이제 포도당이 되어서 흘러다니게 되어 있는데 이 포도당 수치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죠. 아, 맛있다 해서 반 그릇 더 먹으면 이 포도당은 혈관에 더 많이 흘러다니게 되어 있고 또 때가 되었는데도 밥을 먹지 못하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당은 우리 세포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재료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일정한 혈당이 흐르도록 기가 막힌 조절 시스템이 우리 몸속에는 입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조금 맛있다고 해서 많이 먹은 날도 아, 포도당이 혈관에 너무 많이 흐른다. 그러면 뇌하수체로 금방 신호를 보냅니다.
혈당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췌장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췌장에는 여러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랑겔한스섬의 베타세포라고 하는 공장으로 바로 전보를 쳐요. 야, 지금 혈관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흘러다닌다고 그런다. 그러니 빨리 이 혈당을 낮춰줘야 된다. 그러면 이 랑겔한스섬의 베타세포에서는 혈관의 포도당을 낮춰주는 호르몬, 어떤 호르몬이 있어요? 예,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 다른 때보다 그 신호를 받고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이 혈관 속으로 많이 분비가 되게 되어 있고 인슐린의 미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혈관에 흐르고 있는 포도당 수치를 낮춰주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낮춰주는 방법은 이 인슐린이 포도당을 하나씩 끌고 우리 나들이 가자 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포도당의 원래 목적은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니까 그 길로 안내를 해요. 그래서 이 세포를 찾아가서 세포 벽에 있는 초인종을 누릅니다. 세포 벽에는 자물쇠 같은 부분이 붙어 있고 인슐린은 열쇠 같은 부분이 붙어 있어서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눌러도 열어지지 않지만 인슐린이 딱 갖다 꽂아보면은 그게 신호가 돼서 세포의 자동문이 열어져요. 열어지면은 포도당한테 아, 내가 여기까지 안내했으니까 너를 필요로 하는 이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네 목적을 잘 달성을 해라. 그러면은 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고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얘가 태워지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순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포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포도당을 다 넣어줬는데도 너무 많이 먹었어. 포도당이 너무 넘쳐요. 그러면 인슐린은 이제 비상대책을 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포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 포도당을 끌고 어디를 찾아가는가 하면은 포도당의 저장 창고 역할을 해주는 간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에다가 우리 주인 양반이 오늘 이상하게 밥맛이 좀 땡겼는지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쓰고도 남는 포도당이 있으니까 이것 좀 저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간이 받아서 이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형태로 포장을 해서 간에다가 차곡차곡 저축을 해놓습니다.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이 인슐린의 조절 작용으로 인해서 혈당이 너무 높을 때는 정상 혈당이 될 때까지 낮추어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살다 보면은 밥을 먹어야 될 시간에 먹지 못할 때도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면은 혈관의 포도당이 정상보다 너무 낮아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고혈당보다 저혈당이 되어서 더 심각해요. 자동차 그 연료 통에서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면은 앵꼬불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완전히 꺼지기 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게 앵꼬 안 당해 보셨어요? 이게 푸드둑 하면서 갈 듯 말 듯 하면서 막 떨리다가 딱 꺼져요. 이게 우리 세포에서도 마찬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앵꼬 직전입니다 하면서 저혈당이 되면은 이게 푸드둑거리고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급하게 뇌하수체에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앵꼬불이 들어왔습니다. 저혈당입니다. 이러다 주인 양반 쓰러지겠습니다.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아주 급하게 또 췌장으로 전보를 치는데 췌장 동네지만 공장이 좀 달라요.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랑겔한스섬의 알파세포라고 하는 공장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곳에서는 무슨 호르몬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글루카곤이 얼른 간을 찾아갑니다. 많을 때 저장해준 은행을 찾아가서 빨리 지난번에 저축해놓은 그 포도당을 좀 인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글리코겐을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으로 다시 포장지를 풀어서 혈관으로 막 분비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이 혈관에서 너무 적어서 저혈당이 올 때는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풀어서 혈관으로 녹아나오게 만들어주면서 언제나 80에서 한 120 정도 일정하게 혈당이 유지되도록 우리 몸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일정하게 혈당이 조절되어야만 우리가 항상 일정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물주께서는 지금 인슐린을 얼만큼 나오게 하는 게 좋고 글루카곤 호르몬을 얼만큼 나오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을 이중으로 조절해주는 호르몬을 또 하나 만들어줬는데 뇌하수체의 통제를 받으면서 췌장에 소마토스타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하나 또 더 만들어줬습니다. 랑겔한섬의 델타세포예요. 그러면 이 델타세포에서 소마토스타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소마토스타틴 호르몬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주인 양반에게 인슐린이 얼만큼 필요하고 글루카곤이 얼만큼 분비되면 정상 혈당으로 조절이 될까? 이렇게 2중, 3중 언제나 일정한 혈당이 흐르도록 조절 시스템이 풀 가동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중에서 다 망가졌으면 뭐 말할 수 없는 당뇨병이지만 이 중에 어떤 한 분야라도 심하게 망가지면 이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당뇨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뇨병이 왜 걸릴까? 요 한 페이지의 그림 속에 모든 당뇨병의 원인이 다 설명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 첫 번째는 남들보다 너무 많이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이 기계는 남들만큼 다 쓸만하게 작동이 돼요. 열심히 조절을 해줬는데도 계속 아이스크림 다섯 개씩 먹지. 뭐 밤 10시에 또 라면 두 그릇 먹지. 이게 습관이야. 아무리 조절을 해줘도 여전히 포도당이 남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분이 있는 음식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뭐 어쩌다가 한번 혈당 오르는 건 괜찮아요. 항상 오르니까 문제이지.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당뇨병이 찾아왔는데 막 고기 먹지, 야식하지, 폭식하지, 아이스크림 몇 개씩 먹지, 이런 습관을 갖고 있으면서 인슐린만 주사를 맞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원인이 그대로 있는데 당이 사라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많이 먹는 식생활 습관을 고칠 때에 인슐린 안 맞아도 저절로 정상적으로 혈당이 조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적당히 나는 먹고 있는데도 왜 당뇨병이 걸리느냐.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 공장이 고장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공장이 비도 새고 기계도 막 노후가 돼서 만들다 보면 고장나고 만들다 보면 저쪽 고장났다고 그러지. 그러면 인슐린 호르몬이 남들보다도 잘 안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이 어떤 염증이 있다든지 염증이 생기는 원인도 있겠죠.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도 췌장 공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술을 너무너무너무 좋아해도 알코올 중독자들은 췌장이 망가진 경우들을 많이 봐요. 췌장에 암이 있어도 망가질 수 있겠죠. 교통사고로 췌장이 파열돼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부실하든지 면역세포가 연약해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췌장을 공격해서 망가졌든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요 인슐린이 부족해지면서 적당히 먹었는데도 얘를 처리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혈당이 높아지면서 당뇨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거 다 문제가 없는데 특별히 세포의 초인종이 고장난 사람들이 많아요. 인슐린이 한번 띵동 누르면 열어져야 되는데 이 초인종에 기름기가 찌들어 있으면 눌렀는데 안 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누르는데도 안 열어지는가 하고 또 연구해 보니까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지방질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질과 고기를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활성산소가 합해지면서 과산화지질이 되고 이 과산화지질이 그 초인종에 찌들어 붙어가지고 녹이 슬었어요. 인슐린이 눌러도 남들은 잘 열어지는데 이 사람은 안 열어지는 것입니다. 초인종 한두 개 망가져서 당뇨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70% 이상 망가졌을 때에 그때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망가지고 녹슬어 기름기에 찌들어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식생활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당뇨병이 찾아온 거예요. 또 네 번째, 다른 것은 문제가 없을지라도 저장 창고가 부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비형 간염을 가지고 있든지 간 경화증을 가지고 있든지 간암을 가지고 있든지 이럴 경우에 조금만 포도당이 넘쳐도 맡아주세요 그러면 나 못 맡는데 저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망가지면 말할 것도 없는 당뇨병이 되겠지만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심하게 기능이 떨어지면 당뇨병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그냥 당뇨병이 치료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생활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당뇨병이 오는지 그것을 찾아서 그 생활 습관을 고치면 당뇨는 아주 쉽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의학적으로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백투에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했을 때 진짜로 당뇨병이 치료될 수 있는 것인지 그냥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의학적으로 근거를 좀 한번 찾아봅니다. 당뇨병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포의 초인종이 망가져서 나타나는 당뇨병을 2형 당뇨병이라고 그러는데 적어도 초인종이 70% 이상 망가질 때 당뇨병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활습관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적어도 15년 이상은 이 잘못된 생활을 지속할 때 70% 이상이 망가져요. 그래서 2형 당뇨병이 걸리려면 적어도 몇 년 이상은 살아야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15년 이상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로 2형 당뇨병은 어른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해서 성인형 당뇨병이라고도 이름을 붙여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당뇨가 있는데 1형 당뇨가 있어요.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뇨병인데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췌장이 좀 부실하게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15살 안 먹었는데도 걸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면역세포가 약해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췌장의 인슐린 공장을 막 자기가 스스로 공격을 해서 인슐린 공장이 망가져서 당뇨병이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린 아이들이 당뇨병이 걸렸다. 그러면 성인형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무슨 당뇨병이에요? 1형 당뇨병이고 이건 어린아이들에게서도 많이 찾을 수 있는 질병이다. 그래서 소아형 당뇨병이라고 그러는데 자 먼저 2형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법은 무엇일까? 의학적인 연구 결과로만 설명을 합니다. 백투에덴에서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걸 가지고 민간요법처럼 치료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적어도 의학적으로 근거 있는 것만 이곳에서는 치료법으로 사용을 해요. 자, 그 2형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수많은 치료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법으로 증명된 논문 하나를 보면 그것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학 논문을 발표하는 저널 중에서는 최고의 권위지로 인정받고 있는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02년 2월 7일자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2형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치료법이 무엇인지 생활습관 변화로 인한 타입 2 당뇨병 발생률의 감소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한 2.8년 정도 아직은 당뇨병이 없는 3,234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당뇨병이 대부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3천여 명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플라시보, 그냥 약이라고 했는데 약효가 없는 밀가루를 하나 줬고 두 번째 그룹은 당뇨병 약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 메트포민이라고 하는 유명한 약을 줬어. 당뇨병 걸리기 전부터 먹었으니 이게 좀 예방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줬고 세 번째 그룹은 어떤 약도 주지 않고 백투에덴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라이프스타일만 고치도록 했습니다. 야식하지 말아라. 흰 밥 먹지 말고 현미밥 먹어라. 그리고 하루에 만 보씩 운동을 해라. 요런 교육을 했어요. 자, 이 세 그룹 중에서 당뇨병이 누가 제일 안 걸렸는지를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이 메트포민, 최고의 당뇨병 이 예방약이요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메트포민을 먹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 플라시보, 가짜 약을 먹은 그룹보다도 31% 정도 당뇨병이 덜 걸렸어요. 그러니까 안 먹은 것보다도 요약을 먹었더니 그냥 31%는 덜 걸렸으니까 그래도 효과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현대의학이 가장 자랑하는 당뇨병 치료제가 31% 정도 가짜약 먹은 사람보다도 덜 걸리게 했다고 하면 라이프스타일을 교육받고 생활습관을 개선한 그룹들은 58%가 당뇨병이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의학 권위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당뇨병을 예방하고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법은 당뇨병의 원인인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증명이 됐고 백투에덴에서는 그중에 한두 가지 생활 습관이 아니고 가장 포괄적으로 당뇨병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 안 걸리고 걸렸어도 치료될 수 있는 생활습관을 배우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 모든 질병의 70% 내지 90%는 생활습관이 잘못돼서 찾아오는 질병이다. 이렇게 의학적으로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런 질병들을 예전에는 성인병이라고 이름을 잘못 붙였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이제 부르자고 그랬어요? 2003년도부터 이름을 바꿨습니다. 생활습관이 잘못돼서 생긴 병이니까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르자. 그런데 이름만 힘들게 바꿔놓고 아니 생활습관이 잘못돼서 생긴 질병이라고 하면은 뭘 고치면 돼요? 생활습관 고치면 안 걸리고 치료될 것 아니냐. 여기까지는 아직 따라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투에덴에서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생활 습관을 고치면서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는 당뇨병까지도 여기에서 놀랍게 치료되는 수많은 임상 사례들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백죄된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해서 이 플로톤 쪽에서 우리가 디톡스 힐링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주석 목사님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평생 목회를 하고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목회는 잘 먹어야 목회를 잘한다라고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또 밥 먹을 때만 먹는 게 아니에요. 방문하면 가는 집마다 뭐 나오지 않습니까? 간식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당뇨병 걸리기 딱 좋습니다. 굉장히 당뇨병 많이 걸려요. 30년을 당뇨병을 가지고 고생을 하십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된 미국에서도 이쯤 되면 약을 먹었어도 조절이 되지 않고 합병증이 밀려오는데 이분은 눈에서부터 합병증이 먼저 나타나요. 안개 낀 것처럼 눈이 흐리드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이제 이 좌골신경통부터 와가지고 걷는 게 힘들어요. 거기다 고혈압도 있지, 허리 통증도 있지. 그런데 그 부인도 목사님이신데 신문에 백퇴된 힐링 캠프를 하는데 질병을 원인부터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그 문구가 딱 마음에 와닿으면서 여보 여기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이분이 그 유명한 병원 다 다녔는데 거기서도 당뇨병은 불치병이다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 호텔에서 하는데 어떻게 이게 거기서 치료가 되겠느냐. 안 간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계속 강권해서 강제로 끌고 왔어요.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은 착보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앞에 안 앉아요. 뒷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 때도 안 나와요. 당신이 대신해 그래. 자기소개도 안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 강의를 딱 첫날 들어보니까 그냥 낫는다는 것이 아니고 의학적인 논문들을 갖다 대고 또 이치를 설명을 하는데 아 이게 치료가 가능할 것 같은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좀 고쳐놓고 디톡스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데 딱 3일 되니까 주사도 맞고 또 약도 먹고 그래도 공복혈당이 300 이하로 떨어지지 않던 분이었는데 주사약 다 끊고 혈당이 98, 97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약을 먹고 혈당이 정상이 돼도 밀려오는 합병증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을 끊고 저절로 혈당이 조절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진행되던 합병증까지 치료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이분이 한 5일 되니까 안개가 싹 걷어졌다는 거예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 나빠지는 건 안과병원 가도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약을 끊고서도 혈당이 100 이하로 딱 조절이 되니까 안개가 하나 걷어진 것처럼 환하게 보이는데 천 발자국도 걷지 못했던 이분이 만보를 한 번도 안 쉬고 걷습니다. 신이 났어요. 3개월 뒤에 이 프로그램에 다시 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뭐 보따리 하나를 들고 왔어요. 아니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집에 가서도 백퇴된 배운 대로 계속 실천을 했더니 여전히 주사약 다 끊고도 혈당은 조절이 되고 혈압도 없어지고 혈당도 없어지고 허리 통증도 없어지고 눈도 맑아지고 막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당뇨병 걸린 사람들만 보면은 당신도 백퇴된 좀 한번 해보라고.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왜? 너무 단순하니까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도 답답해서 차에다가 이 보따리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게 이분이 하루에 먹는 이 약 병들이에요. 보따리를 하나 이렇게 들고 나가서 내가 이거 매일 이만큼씩 약을 먹던 사람인데 먹어도 합병증은 밀려오고 혈당은 조절이 안 되더라. 그런데 이거 지금
한 알도 먹지 않는데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눈도 더 시력이 좋아졌고 허리 통증도 없어졌고 걷는 것도 뭐 한 시간을 걸어도 끄떡 없고. 그래서 요 소식을 전하러 제가 다시 왔습니다 하고 인사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2형 당뇨병은 비교적 쉽게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정말 의학적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1형 당뇨병이 좀 심각합니다. 근데 오늘 진짜 들어야 될 분은 어디가 없어요? 네? 1형 당뇨병 그분 들으라고 특별히 준비를 했더니 또 오늘 없네. 1형 당뇨는 세상 어디를 가도 불치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분도 20년 이상 1형 당뇨로 인슐린을 맞아요. 보통 300, 뭐 260 혈당이 그렇게 나와요. 인슐린을 맞지 않으면 하루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슐린 자체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2형 당뇨병은 세포만 조금 청소해주면 어찌어찌 치료가 될 수도 있지만 1형 당뇨병은 어떤 사람도 좋아진 적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백투LN에 오면은 왜 그런 사람들이 치료가 되느냐? 그냥 기도했더니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치료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형 당뇨병 최고의 치료법은 오토파지 디톡스 치료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오토파지 원리를 활용한 디톡스를 잘 하게 되면 1형 당뇨도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이 의학 저널 중에서는 정말 권위 있는 셀지에 2017년 2월 달에 발표가 된 논문이 있어요. 논문 제목은 Fasting, 금식하는, Mimicking, 흉내내는 다이어트다. 금식은 아니에요. 근데 거의 금식 비슷해. 지금 우리가 디톡스 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금식은 아니지요. 뭔가 먹지요. 그러나 뭐 배부르게 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Fasting, Mimicking 다이어트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가 하면은 우리가 보통 2000kcal를 하루 씁니다. 그리고 밥도 보통 2000kcal를 먹으면 체중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2500kcal를 먹으면 2000 쓰고 500이 남으니까 그게 아랫배로 자꾸 쌓이는 거예요. 비만입니다. 그런데 1500만 먹으면 2000을 쓰고 1500 먹으니까 500이 부족하죠. 자꾸 체중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Fasting Mimicking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이 2000kcal를 쓰는데 900kcal만 먹게 한 거예요. 금식에 준하는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거의 우리랑 비슷한 디톡스를 하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랬더니 promote, 증진시켜주더라. 무엇을? NGN3 드라이브는 베타셀, 이 베타, 랑겔한스 섬의 베타 세포 중에서 지금 2000을 쓰고 900밖에 안 먹었으니까 얼마가 부족해요? 1100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에서 그 1100 부족한 걸 어디선가 뜯어서 태우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딱 한 바퀴 순찰을 돌아다녀 보니까 요 췌장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고장난 베타세포가 있더라는 거예요. 늙은 베타세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토파지 원리에 의해서 딱 뜯어내더라는 것입니다. 뜯어냈더니 아무리 늙은 세포라도 단백질 아니겠습니까? 이걸 분해했더니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1100kcal를 낡은 베타세포를 뜯어가지고 태우면서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포가 너무 작아서 사람의 기술로는 칼로 그것만 오려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오토파지 시스템은 그 낡은 베타세포만 싹 흉터 없이 잘라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젊고 싱싱한 베타세포가 리제너레이션, 재생이 된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학계에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to reverse diabetes, 당뇨병을 reverse, 호전시킨다라고 하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형 당뇨병이 요 오토파지 디톡스를 하게 될 때에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바로 2017년 2월 달에 발표가 되는 걸 보면서 그전에는 저도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치료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지만은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오토파지 시스템을 적당히 잘 활용을 하면은 1형 당뇨도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증명이 됐다.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 2017년도, 지금부터 3년 전에 나온 연구 결과지만 백투에덴에서는 지금도 17년 전부터 이미 이것과 똑같은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요 사람들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지만은 백투에덴에서는 이미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 기가 막히게 좋아지는 임상 사례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랑 방법이 비슷해요. 하루에 2000kcal를 쓰고 있는데 900kcal만 먹게 했고 그런데 며칠 했다고 그랬어요? 4일간 했습니다. 백투에덴에서도 최소 디톡스 기간을 4일은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4일은 해야지 간에도 1단계와 간에도 2단계가 최소 한 사이클이 끝납니다. 길게 하면 할수록 더 완벽해요. 그래도 뭐 좀 했더니 좋더라 하는 1단계라도 효과를 얻으려면은 하려면 4일은 하는 게 좋다. 여기서도 4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랬더니 1100kcal 부족한 것을 이 세포 중에서도 처음에는 쓸모없는 염증 세포를 뜯어 태우고 그러고 나서도 더 시간이 길어지면은 세포는 세포인데 능률이 떨어진 낡은 세포를 뜯어서 태우더라. 그리고 정상 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를 뜯어 태우더라. 이게 이제 하나하나 각 분야별로 수많은 이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젊고 싱싱한 베타세포가 리제너레이션, 재생이 되어서 근본적으로 그 질병을 치료해 주더라. 한국 사람들은 빨리 먹는 습관 때문에 위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위장이 염증이 많아요. 약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톡스를 할 때에 그 위장에는 염증 세포를 딱 뜯어서 태워주는 일이 진행이 되고 태워준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는 또 새로운 위벽 세포들이 재생이 되면서 한 달, 두 달 이 생활을 하게 되면은 평생 가지고 있던 위장병이 깨끗이 치료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검사한 것은 이 췌장을 딱 뜯어서 보니까 베타세포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별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낡은 베타세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토파지 디톡스를 시켰더니 그 낡은 세포가 뜯어져 태워져 없어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재생이 되더라. 그래서 드디어 이 인슐린이 아주 부족했고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처리해주지 못해서 혈당이 200, 300 많이 올랐었는데 4일 동안 디톡스를 한 다음에 보니까 그 낡은 세포 뜯어져 없어진 자리에 젊고 싱싱한 베타세포가 재생이 됐고 그랬더니 인슐린을 막 팍팍 만들어내면서 혈관에 쌓여있던 포도당을 다 처리해주기 때문에 혈당이 정상으로 나와서
치료가 되더라. 일형당뇨까지도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28년 전에 여수요양병원에 있을 때에 김시봉 선생님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몇 개월 동안 식물인간처럼 있다가 살아나기는 했는데 의사선생님이 당신은 살아나도 인슐린 펌프를 평생 달고 살아야만 됩니다. 교통사고로 췌장이 파열이 됐대요. 인슐린 공장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사로 뭐 맞고 약으로 먹는 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여기다 아예 인슐린 통을 하나 달구서 인슐린 통에다가 인슐린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24시간 일정하게 조금씩 혈관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주사로 놓으면 놀 때는 많이 저기 하지만 중간은 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인공 췌장기입니다. 이분은 당뇨병 중에서 인슐린 공장이 망가졌으니까 이건 아주 지독한 일형 당뇨병이에요. 그런데 이 수치료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마다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수치료실에는 못 갑니다. 여기 인공췌장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좋다고 그럴까? 며칠 이렇게 부럽게 보다가 자기도 좀 꼭 한번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기를 떼놓고 테이프로만 몇 번을 붙이고 들어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은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질병 치료에 도움이 돼요.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이분은 잠을 잘 때 습관이 생겼어요. 여기 덩어리 하나가 붙어 있으니까 엎치락 할 때는 이걸 등 뒤로 좀 밀어놓고 다시 돌아올 때는 배 쪽으로 또 돌려놓고 이걸 하도 3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잠결에 이걸 돌렸다 원위치로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면서 이렇게 인공췌장기를 더듬었는데 없는 거예요. 이걸 한번 띄워놓은 적이 있는데 잠깐 띄워놨는데 혈당이 막 500, 600까지 올라가서 이머전시까지 실려갈 정도로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잠결이지만 깜짝 놀랐어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야. 내 췌장기 어디 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낮에 2시에 수치료실 들어가면서 떼놓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냥 잊어버리고 나온 거예요. 12시간을 요 췌장기 없이 사는 거야. 큰일 났다. 한 혈당이 500은 올랐을 것 같다. 자는 부인 깨워가지고 빨리 혈당을 재보라고. 혈당을 쟀더니 500이 나올 줄 알았는데 98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한밤중에 일어나서 둘이 막 부둥켜 안고 울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또 혈당을 쟀더니 여전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계속 안 붙이고 살아봤더니 그 다음날도 정상혈당, 그 다음날도 정상혈당. 저는 이거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췌장이 다 파열이 됐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고혈압에 간경화에 모든 질병이 싹 몇 달을 있는데도 여전히 사라지고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좋아진 건 봤는데 의학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좋아졌지? 하고 계속 연구를 하는데 최근에서 이런 일형 당뇨병도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저는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일형 당뇨 환자도 전화 왔을 때 오세요 하고 제가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들을 때는 없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에덴에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 에덴의
치료 방법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에 총체적으로 그 방법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질병이 저는 치료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퀴즈 하나 좀 내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어떤 사람이 제일 오래 살까? A그룹은 당뇨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병증도 있어요. B그룹은 당뇨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병증은 없어요. C그룹은 당뇨병이 없고 합병증도 없습니다. 이 세 그룹 중에서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제일 빨리 죽을까요? A, B, C 그룹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빨리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A 그룹, 당뇨도 있고 합병증도 있고 손가락도 썩어 들어가고 그러니 제일 빨리 죽지 않겠어요? 그러면 세 그룹 중에서 어느 그룹이 제일 오래 살 가능성이 높을까요? B 그룹, 손 들어보세요. B 그룹일 것 같다. C 그룹,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서 교파가 나눠져요. 왜 C그룹이 제일 오래 살 것 같아요? 왜? 아, 당뇨병 자체가 없으니까 더 오래 살 거 아니냐. 이걸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B그룹이 제일 오래 사는 걸로 나옵니다. 왜? 당뇨병이 있는데도 합병증이 안 걸렸다는 얘기는 운동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 운동했으니까 약을 먹느라는 합병증 옵니다. 근데 당뇨병 있는데도 식이요법에 해서 나쁜 거 안 먹지, 뭐 과식 안 하지, 간식 안 하지, 야식 안 하지, 폭식 안 하지, 고기도 잘 안 먹지, 하루에 만 번은 막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걷지. 그랬으니까 당뇨병은 있지만 합병증이 안 나타나고 혈당이 조절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요 사람은 당뇨병 없어서 혈당 정상인 사람이나 당뇨병 있는데도 열심히 걸어서 정상인 사람이나 결과는 똑같은데 걸었더니 근육이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고혈압도 안 걸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뇨병은 축복의 질병이라고 그럽니다. 당뇨병 없으면 비 오는 날 걷겠습니까? 그래서 당뇨병 가진 사람들이 이 백퇴대의 생활습관만 배워서 실천하면은 당뇨병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혈당이 조절이 돼요.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병증 똑같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건강 또 음식 잘 먹었지, 운동했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더 건강해져서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질병이 잘못하면 저주의 선물일 수도 있겠지만 백투에덴을 만나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요 질병이 오히려 축복의 선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 이 질병은 사라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 건강은 더욱더 건강해져서 100세 이상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요것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도 접하게 됐고 여기서 조금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나에게 밀려온 이 질병은 백퇴된을 만나기만 하면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백퇴된과 함께 하늘의 큰 축복을 같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5년 전에 평양 제3병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첫날 이 비슷한 강의를 했더니 최근에 독일에서 유학을 갔다 온 이 북한의 아주 엘리트 젊은 의사가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요. 당뇨병이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아주 북조선 무시한다는 거예요. 당뇨병이 어떻게 치료가 가능합니까? 이게 뭐 아주 한판 크게 싸울 분위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내가 알겠는데 내가 이거 치료된다 한마디 하고 갈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당신과 함께 여기서 먹고 자고 계속 강의를 할 테니까 다 들어보고
끝나는 날 토론을 하자. 왜 의학적으로 이 당뇨병이 확실히 치료될 수 있는지 내가 설명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방법대로 실천했더니 치료된 많은 임상 사례들을 발표하겠다. 그랬더니 그냥 앉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환자 한 명 한 명을 그 병원의 의사들이 전부 1대1로 맡았어요. 차트를 써가면서 뭐 검사를 다 했어요.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 날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 환자들이 요것도 좋아졌어요. 저것도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 담당 의사가 이렇게 차트 보고 있다가 왜 요것도 좋아졌는데 요건 빼먹습니까? 하고 보태줘요.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날 저를 찾아와서 진짜로 90도로 절을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이 질병이 이렇게 생활습관을 고치면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순서로 그 평양제3병원 의료진들이 다 나오더니 제일 가운데 여자분이 부원장이었어요. 부원장님이 딱 마이크를 잡고 우리 평양제3병원 의료진은 고혈압 당뇨병은 불치병인 줄 알았고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서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한 주일 동안 이 백트레인 디톡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들을 일일이 체크한 결과 우리 제3병원 의료진들은 당뇨병, 고혈압 이런 생활습관병은 생활습관을 고치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고 마지막 발표를 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에덴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생활습관을 제대로 배우시고 제대로 실천하면서 어떤 상태에서라도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것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 건강 상태까지 완전히 치료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